행렬식은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렬 A에 대해서 determinant A는 A의 절대값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행렬식은 항상 transformation matrix, which is square matrix 안에서만 정의가 돼요. 기하적 의미를 갖는 것만 행렬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하적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렬이라는 것이 공간에 대해서 변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변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트릭스가 필요하겠지만 그걸 변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숫자 한 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위 면적이 얼마나 늘었는지 스칼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곧 determinant입니다. determinant는 행렬 변환 후에 전과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 혹은 공간이 몇 배가 됐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스케일러입니다. 여기서 determinant A는 4가 되겠네요. 4배가 됐잖아요, 면적이. 일단 2 곱하기 2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생략하겠습니다. 3단계에도 마찬가지로 꼼수가 있습니다. 사루스 전개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방법은 아니죠. 여기서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은 여인수 전개입니다. 여인수 전개는 항상 통합니다. 그리고 4차부터는 여인수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수는 기준이 되는 행 혹은 열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A11, M11 빼기 A12, M12 플러스 A13, M13로 합니다. 만약에 4차면 이게 4개가 되겠네요. 부호는 뿔마뿔마입니다. 짝수면 뿔, 홀수면 마이너입니다. M11은 1행과 1역을 쫙쫙 그은 다음에 떨거지들 숫자 4개가 남잖아요. 그것의 determinant를 의미합니다. 11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M11은 쫙쫙 긋고 나서 저것들의 determinant가 되겠네요. 똑같이 해볼게요. 부호 조심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 8이 나옵니다.